우유형부터 진행하면 되죠. 예. 오유형을 우리가 기억하기로 어떤 유형으로 기억하시죠? 오유형? 오유형 선생님들 계셨죠? 예. 어떤 분이셨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예. 두 선생님 다 말씀하신 거의 공통점들은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특별히 두 분이 뭐 수학을, 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얼마나 공부를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수학을 잘하시든지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뭔가 이렇게 딱딱 떨어져서 명쾌하게 드러내 보이는 그거가 다인 거죠. 그래서 3이면 딱 3만큼만 돼야 되는데, 3점 몇몇몇몇 이 소수점으로 남아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불분명해 보이고, 명쾌하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그래서 좀 위로 드러나는 거나 아니면 속에 있는 거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실 것 같아요. 이 분들의 삶의 전략은요. 근데 아까 여우그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들의 프라이버시의 어떤 그 삶의 프라이버시들은 굉장히 강하죠. 강한 면이고, 그다음에 이런 점들이 아까 3이었으면 좋겠다, 5였으면 좋겠다, 수치로 표현하시는 거는 그만큼 감정이라는 부분들을 사실은 잘안 다뤄봤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많이 다루는 가슴형 같은 경우는 이 속에 있는 내이 복잡 미묘한 마음을 어떻게 숫자로 표현을 할수 있겠어? 예. 3이 어떻게 3만일 수가 있고 어떻게 내 마음이 5로 표현할 수 있어? 절대 공감이 안될 거예요. 근데 이 오유형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감정에 깊이 들어가 보지를 그런 경험치가 덜하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감정을 나도 몰라. 거리를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거리를 두고 지적 수준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주의를 얻는 초점은 자기 삶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삶의 거리 두기. 그래서 일정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무엇이든지. 그래서 관찰자적인 입장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관찰적인 입장으로 살고 지식을 얻는 것이 이 오유형 사람들의 삶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좋은 점들은요, 굉장히 독립적이고, 남들이 봐도 다내 감정이 오야! 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고, 9분의 7, 7분의 5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만큼 분석적이고요. 예. 분석적이고, 또 경계선을 소중히 생각하고 존중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냉철하다 못해서 차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도저히 이렇게 사유형하고 또 다른 이렇게 좀 감정의 그 허용치가 덜하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 힘든 면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전에도 얘기했나 보다. 학기 초에 이제 엄마들 모임 같은 게 있으면 아이들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몇번 차례 만나기는 하는데 점점 그 다음서부터 이렇게 거리를 두고 저 엄마들이랑 만나서 내가 이 인생에 도움될 게 뭐가 있나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차츰차츰차츰 거리를 두면서 그 모임을 안 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혼자만의 영역, 자기 혼자만의 이 어떤 그 세계에 빠져들어서 그것의 가치를 더 두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좌우명은 아는 것이 힘이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 얘기했죠? 본인은 모르는 것. 남들은 다 알지만 본인은 모르는 부분. 그래서 블라인드 영역이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모르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정을 다뤄본 경험치가 별로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슴형들은 정말 얘기할 수 없는 숫자로 감정을 숫자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글쎄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의 감정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감정이요. 좋다, 싫다, 뭐. 이런 거 정도 뭐 지금 뭐 슬프다. 이런 정도는 누구나 다 느끼는 희로애락의 감정은 누구나 다 느끼는 거죠.
뭐 아무리 머리형이고 아무리 장형이라 할지라도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정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건 감정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깊이에 빠져드는 거. 감정을 깊이 자신이 들여다보는 것. 이런 경험치들이 좀 덜하다라는 거예요.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그래서 이분들의 맹점은 감정의 공유와 연결성의 가치, 타인의 필요성, 나눔의 풍요로움. 이거는 그러니까 감정을 내가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감정을 가지고 풍부하게 나눌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별로 나눠본 경험도 좀 덜하고 감정의 깊이를 들여다본 경험도 못하다 보니까 조금 인색할 수 있는 거죠. 이 인색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떤 식으로 표현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줄 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이치로 감정을 많이 다뤄보고 감정을 많이 경험을 해봤으면 이 감정의 나눔도 자연스럽고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덜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못해서 인색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좀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이제 기초적인 걸 가지고 이제 넘어가면 오유형의 격정, 이 격정이라는 부분이 이제 전에 저희가 말했던 이제 집착이라는 부분하고 같이 이해되시면 되거든요. 오유형이 가지고 있는 격정, 내지는 그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것을 격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이 머릿속에서 사고로 굳어지는 것을 고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 격정은 오유형이 가지고 있는 격정은 탐욕이에요. 탐욕. 특히 뭐에 대한 탐욕? 지식, 정보에 대한 탐욕. 이 공허한 세상, 아, 공허한 세상이 불안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까? 내가 아는 것이 많아야지 내가 이 세상을 살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요동치고 있는 감정이 탐욕이에요. 탐욕인데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는 공허감으로 꽉차 있어요. 오유형의 내면은 스스로 자기가 굉장히 공허하다라고. 그러니까 이 공허감은 감정의 공허감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살아갈 자원의 공허감. 세상을 살아갈 자원이 부족한 것에 대한 공허감. 그러다 보니까 내면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갈 자원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고방식에는 어떤 항상 느낌이냐 하면, 예, 자동차 계기판 아시죠? 예, 자동차 계기판에 연료를 주입하세요.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유등이 들어와요. 예,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길을 가다가 그것도 고속도로나 막 이런 아니면 한적한 산골길 이런 데를 가다가 주유등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조급하죠? 왜? 예, 언제 가다가 차가 멈추면 어떡하지? 내 안에 연료가 이렇게 부족해. 차에 연료가 부족한데 가다가 주유소가 나타나야 되는데 주유소가 없잖아. 그럴까 봐 불안한 마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유형은 아마 내면이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허감은 내가 이 헤쳐서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갈 연료가 항상 부족하다라는 마음. 그런 것의 공허함. 그래서 내적 에너지가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항상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탐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격정이, 그래서 각 유형의 격정이 각각의 하위 유형, 자기보존, 사회적, 1대1. 요 자기보존과 사회적과 1대1을 이 만나게 되면 얘네들은 마치 H와 O가 만나서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것처럼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각 유형의 독특한 자신만의 어떤 에고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 O유형의 탐욕이라는 격정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 먼저 자기보존 본능은 은신처라는 자신만의 어떤 키워드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오유형, 자기보존의 오유형은 가장
오유형다운 오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선생님 이제 아까 뭐 여우굴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존재 같은 은신처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 은신처, 이 은신처는 이 지금 사진에 나온 거는 완전 중세 시대의 수도자들의 성 같은 거거든요. 중세 시대에 뭐 지금도 그런 수도자들이 생활하는 곳이 더러 많이 있는데, 예, 흔히 이렇게 뭐 교구에서 신부님이든 아니면 목사님이든 성직자들이 나와서 일반 신자들하고 만나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수도자들은 완전히 이성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살아서 이성 밖으로 잘 나오지를 않아요. 어쩌다가 밖에 나와도 잠깐 나왔다가 다시 저 안으로 들어가서 기본 생활은 저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신처는 이 오유형, 자기 보존을, 자신의 생존 전략이 가장 우선시되는 자기 보존의 오유형은 경계선에 초점을 맞춰서 타인과의 경계를 저런 식으로 딱 유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지를 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저 은신처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와서 아주 따뜻하고 친절하게 사람들한테 대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 참 친절한 사람이네라고 하는데 내가 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공간이나 시간 힘들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은신처로 숨어버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 안에 내 은신처가 확고하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면 은신처로 갖고 은신처 안에 자기가 필요한, 이 수도자들은 그 은신처 안에 모든 것이 다, 그 작업자족할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 은신처 안에 다 보유하고 싶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보존의 사람들은 가장 수도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수도자들. 은수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잘 살긴 하지만 저 안에서 호의호식하실까요? 굉장히 검소하게 최소한의 필요한 것, 그리고 또 자신이 필요한 것은 또 노동을 직 직접 노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뭐 농사를 짓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의 최소한 것들만 할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아주 소박한 삶을, 그러니까 크게 오유형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사치하거나 막 이런 분들을 많이 못 봤는데, 특히 이 자기보존의 오유형 같은 경우는 이 소비하고 이런 데도 아주 기본적인 것, 먹고 살, 뭐 이런 정도로만 소비를 하는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오유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가장 따뜻하고 자기 표현을 잘안 하고 공격성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보존의 오유형. 그런데 어떤 오유형들은 보면은 또 그렇지 않은 오유형인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번에 볼 이제 사회적인 오유형은 토템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토템, 신성한 상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우리 왜 단군신화 뭐 이런 그 공부하면서 토테미즘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곰과 호랑이가 싸워서 곰과 호랑이가 어떻게 돼요? 누가 더 사람이 되나? 그래서 뭐 쑥과 마늘을 먹고 버텼는데 누가 사람이 됐죠? 곰이 됐죠? 진짜 곰이 사람이 됐을까요?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해석하는 건 뭐예요? 곰을 토템으로 모시는 부족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모시는 부족 사이에서 호랑이를 모시는 부족과 곰을 모시는 부족이 둘이 충돌이 일어났는데 곰 토템을 믿는 부족이 승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곰을 토템으로 여기는 이 사람들이 더 이제 우세해서 이렇게 쭉 내려온, 그게 이제 곰과, 아니 곰이래. 그렇죠. 곰과 호랑이의 뭐 쑥과 마늘 이야기로 이렇게 이제 그 얘기 되어서 내려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각각의 이제 뭐그 신화 속에 숨어 있는 상징성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신성한 상징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오유형은 이 상징성들, 상징. 자기 안에 이러한 그 상징성들을 자기가 다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내부에
내부에 자신이 상징성으로 여기는 신성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부에 아주 높은 이상과 숭고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목이 좀 그러니까 눈이 좀 높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건방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사회를 바라보는 가치, 삶을 바라보는 철학 이런 것들이 우리 그러니까 그냥 보통 아 니네 집 숟가락 세 개니 우리 집 숟가락 네 개야 뭐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하는 사람들과는 좀더 다른 삶을 살아보는 가치들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인 이 오유형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너 오늘 아침에 김치찌개 먹었니? 나는 뭐 된장찌개를 먹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별로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무가치해 보이는 거예요. 아우, 삶을 어떻게 맨날 무슨 뭐 니네 집, 우리 집 이런 얘기만 하고 살아. 그런 거는 삶에 아주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야. 적어도 삶이란 철학을 논하고 무슨 뭐 이렇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좀더 바람직한 가치 지향적인 삶을 살 것인지 이런 가치를 논하고 뭐뭘 논하고 그래서 뭐현 사회를 바라보면서 뭐 이런 것들을 논해야만 진짜 제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친구가 나는 김치찌개 먹었어, 된장찌개 먹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같이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앞에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을 하긴 그렇지만은 같이 얘기할 수준이 조금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싫어할거나 저 사람 전혀 수준 이하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숭고한 가치와는 뭔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능적인 추동이에요. 예. 뭐저 사람을 비하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쭉 그렇게 추동해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다른 선생님이 우리가 삶을 어떻게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뭐 이렇게 세계 평화가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더 바람직하게 살수 있을까를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진정으로 나랑 같이 대화할 상대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상대와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는 굉장히 가치지향적인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삶의 친구들은 별로 없지만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뭐 SNS건 아니면 어떤 그뭐 이렇게 그 그런 소모임이건 공동체건 그런 데가 있으면은 그런 쪽에 예, 그 교류는 아주 활발하게 하는. 그래서 오유형이 좀더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고 친구가 별로 없고 뭐 자기 혼자라고 하지만은 이 사회적인 이 사람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망들은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다 지식습득의 탐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나더 또 다른 차원의 탐욕이라는 거죠. 또 다른 차원의 탐욕이고 좀더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들 밑에는 뭐가 있어요? 사실 이 역시도 내면의 공허함은 있는 거예요. 아까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 무지에 대한 두려움이 전제돼 있으면서 전제돼 있는데 이 본능이 자기 보존이 아니라 사회적이기 때문에 좀더 사회적 안에서 이러면서 내가 좀더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추동되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맹점은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김치찌개를 먹고 된장찌개를 먹는 것은 삶이 아니고 이 삶의 가치를 무슨 북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좀더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나누는 것은 삶이고 그런가요? 이런 가치를 논하는 것도 삶이고 된장찌개를 먹는 것도 삶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막뭐뭐뭐 저기 그 시댁형도 보고 뭐 자식형도 보고 남편형도 보고 뭐 와이프형도 보고 막 이런저런 인생 일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찌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면서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또딱 깨닫는 진리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삶이구나. 이내 일상이 내가 현재 딛고 있는 여기가
자식들과 뭐 직장에서 동료들과 지지고 볶고 싸우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한테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이 사람들이 나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서 깨달아지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미워했던 시어머니도 어느 날 갑자기 아, 저 시어머니도 나한테 뭐 어떤 사랑이 있구나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뭐 그런 거는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이것을 딱 분절적으로 보는 것이 이 사회적 유형의 맹점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영성 간과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삶의 영성이라는 것은 삶, 생활, 내삶 안에 모든 철학과 모든 가치가 다 숨어 있는데 마치 저 높은 것에만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들의 맹점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1대1 유형을 보시게요. 1대1 유형은 바로 5유형의 역유형이에요. 그러니까 5유형 같아 보이지만 5유형이 아닌 것 같은 건 뭐냐면 5유형은 일반적으로 머리형이기 때문에 사고중심이기 때문에 좀 드라이해 보이고 특히 이렇게 아주 심플해 보이고 이런데 이 1대1의 5유형은 좀 감성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유형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이 1대1은 관계를 추구하는 유형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관계 추구를 통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래서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걸 방지하는데 굉장히 이그 1대1의 관계를 충실히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1대1 5유형이 이렇게 1대1 관계까지 가기 전에는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신뢰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쉽게 다른 사람한테 다가가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그뭐 교류를 하고 이러는 것과 달리 1대1의 5유형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을 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딱딱 두드려봐서 내가 저 사람에게 내 감정을 허해도 될 사람인지 아닐 사람인지를 몇 차례 간을 봐요. 간을 본 다음에 아, 저 사람하고는 내가 좀그 되겠구나 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이제 그때서 이제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내적 감정도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5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드러내는 유형이에요. 이 역유형이라서. 그런데 이 5유형도 역시, 이 1대1도 역시 유형이 유형인지라 둘이 있어도, 그 그림 보시겠어요? 침대 위에 있는 그림 보세요. 자가 잘안 보이시나요? 예. 그러니까 가치는 있지만 서로 달리 책을 읽고 있고, 그러니까 함께는 있어요. 함께는 있는데 따로 또 같이. 내지는 함께 혼자의 느낌. 그래서 이들도 어쩔 수 없는 우유형이라 이거죠. 요런 느낌으로 내가 너를 찾고 너하고 의지하고 싶고 너하고 같이 있고 싶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뭐 이렇게 막뭐 비벼대고 붙어 있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야. 그냥 네가 옆에 있는 것 자체로 좋아. 요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가장 예술적이고 가장 예술적이고 가장 감정적이어서 사유형처럼 보이는데 대표적인 그 1대1 5유형을 보는 게 옆에 보이는 것처럼 쇼팽으로 이렇게 봐요. 쇼팽이 했던 유명한 말이 나는 당신에게 하던 이야기들을 피아노에게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5유형의 작업하기는 5유형을 성장을 하려면 자기보존 본능은 은신처를 만들어 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자신의 경계성을 좀 이완시키면서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기. 자신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한 번쯤은 자신의,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서만 좀 사고 속에서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쭉 깊은 이 감정을 느껴보는 것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자신의 감정을 좀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자기 보조는 은신처로 들어가지 말고 좀 나와서 나눌 수 있는 것. 나눔의 풍요로움. 제가 제 경험을 나눠드렸을 때 여러분들 끄떡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 감정 이해가 안돼 하시지만 어쨌든 아, 그랬구나 이렇게 공감해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나눔이거든요. 나눴을 때 아, 내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저 말을 들으니까 훨씬 더 공감이 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나도 어떤 나의 그런 감정이 느껴졌던 때가 떠올라라고 하면서 또 공감을 하실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또 나눌 수 있고 그러면 좀더 우리가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나눔의 풍요로움이거든요. 이 풍요로운 것이 나눌 수 있는 그 풍요로운 것이 결국 삶의 이런 것들이 다 성장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면 훨씬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사회적 본능은 지식이나 사고의 시스템, 아까 지식적인 철학적 차원, 좀더 높은 차원의 그 토템 안에서 자신을 그 안에서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신의 감정도 포함되기. 예. 뭐그 지식 정보를 쭉 나열하면서 그것이 어떤 삶의 큰 가치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자신의 감정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알아차리기. 그다음에 집단이 가져야 되는 엄격한 요건을 이완시키고 내가 몰라서 그랬던 거야 라는 무지의 두려움을 좀 편안하게 받아들여 보기가 사회적 본능의 성장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1대1 성장의 길은 신뢰를 통해서 타인을 시험하는 경향성. 그러니까 아까 간을 본다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저 사람이 안전할 거야? 안 안전할 거야? 라고 자신의 애를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간 보는 것. 그런 것이 나의 경향성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타인과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감정, 예술적 충동을 표현하는 방식을 좀더 찾아보기. 이런 것이 이제 5유형의 성장의 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5유형 성장 나눔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5, 6, 7, 잠시 쉰 다음에 6하고 또7한 다음에 전체 다한 다음에 나눔을 할까요? 저는, 아니, 좀쉴 건데, 좀쉴 건데, 어떻게 하셨었나요?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전체 다 설명하고 나눴어요? 유형별로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 설명하고 하나 나누고, 아, 분들? 예. 그러면, 자, 유기형은 역시 유기형의 세 종류인데, 유기형의 기본적인 격정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공포라 그랬죠? 이 두려움, 무슨 두려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불안에서 나오는 두려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밖을 나오지 못하고 이 안에 갇혀 있는 이 아이의 불안한 눈을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두려움을 회피하거나 맞서 싸우거나 누군가를 찾거나 이런 양태로 나타나는데, 자, 유기형의 일반적인 삶의 전략은요, 불안하기 때문에 보호할 그 무엇인가를 찾아요. 찾고, 그런데 못 찾아지거나 하면 저항하고, 내지는 일부러 반대 의견을 말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위험이나 문제 상황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의 초점은 늘 잠재적인 위협이나 위험을 찾아요. 그러니까 있지 않는 불안거리까지도 자기가 미리 땡겨서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막 돌다리도 두드려봐요.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안 건너는. 남들은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지만 유기형이 심한 경우에는 두드려까지 보는데도 안 건너는. 그 심한 경우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굉장히 그 안전제일주의의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강점이 아주 훌륭한 문제 해결사, 분쟁 조정자 뭐 이런 역할을 해요. 훌륭한 문제 해결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남들보다 많이 했잖아요. 불안을 감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비도 하고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다 연구를 해봤단 말이에요.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닥쳤을 때 훨씬 더 남들보다 더이 대안을 잘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문제 해결사이고 분쟁 조정자이라는 얘기예요. 이 유기영의 삶의 좌우명이라 하는 것은 내가 편집증이 있다고 해서 나를 공격하러 오는 사람이 꼭 없다는 뜻이 아님. 말이 어렵죠? 이게 좀이 번역을 해서 그래요. 이건 뭐냐면 내가 편집증이 있는 것은 나를 공격하러 오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편집증 정도로 그런 것이 생겨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은 자신은 알지만 남은 모르 아니, 자신은 모르지만 남이 아는 이들의 맹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믿음 이런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고 충분히 자기도 이 해결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모자르고 나는 뭔가 이걸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라는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권위 있는 그 무엇을 찾아내는 그런 맹점이 있어요. 자, 유기영도 역시 세 종류가 있죠. 자기 보존과 사회적과 일대일의 관계가 있는데요. 이세 종류가 따뜻함이라는 아니 이 자기 보존의 유기영이 두려움이라는 그 격정과 만나게 되면 자기 보존 본능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해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친절한 모습으로 표현을 해요. 친절하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거죠. 자기 보존 유기형은 어떻게 보면 가슴형으로 보일 것처럼 가슴형처럼 보일 정도로 사람이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데 가장 많이 느끼기 때문에 나 혼자 내가 이 불안한 세상을 못살것 같아. 그래서 나를 지원해 줄수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동맹군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동맹군을 만들어서 아, 요렇게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나랑 같이 이렇게 여럿이 같이 있으면 내가 요 사이에 쏙 끼어서 나는 안전하게 같이 갈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만드는 지지자들을 만드는 거죠. 지지자. 그래서 이 지지자를 만들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막 독고로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내 의견 다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수 있겠어요? 될수 있는 대로 내 의견 얘기 안 하고 될수 있는 대로 타인의 의견에 맞춰 감으로써 맞춰 가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또 따뜻하고 친절하게 해줘야만 그 사람이 나를 지지하고 지원해 줄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사다 보니까 굉장히 이유영처럼 보이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 이유영인가 내가 유기영인가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요런 자기보존 이유영.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얘기했죠. 모티베이션. 내 동기가 내가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보이는 동기가 정말 불안해서 옆에 나를 지원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내가 따뜻하게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나는 사랑이 필요해서 그런 건지 그 가슴 밑바닥에 동기를 계속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동기를 못 보면은 이유영처럼도 보였다가 유기영처럼도 보였다가 구유영처럼도 보였다가 그걸 못 찾는 거죠. 내 마음에 동기를 못 찾으면. 그래서 이 사람은 분노 역시 분노 표출이 힘들어요. 왜? 내가 분노를 표출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떠나게 되죠. 나를 떠나게 되면은 나를 지원해 줄 수가 없어. 내 옆에 있어 사람이 없어지게 돼. 그러면 나는 혼자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야 돼. 힘들어. 불안해. 불안해 마음이고. 이유영이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해주는 것은 내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필요해.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다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질문자라는 말을 듣기도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딱 모호한 상태를 보지 못하고 딱 아까 뭐 감정이 3이면 3, 6이면 6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저 사람이 나를 3만큼 좋아하는지 6만큼 좋아하는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나를 얼만큼 좋아해? 나를 그렇게 뭐 3만큼 좋아해? 6만큼 좋아해? 계속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
그래서 이 유기형의 SP라고 하는 이 개인, 뭐죠? 자기 보전의 이 질문은 정말로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받고자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 꼭 사랑해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수업 시간에도 보면은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해서 그뭐 교수나 뭐뭐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를 확인을 받아요. 그거는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참나 혼자 이렇게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만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라는 유의 질문 내지는 아니면 내가 이 질문을 해서 내가 저 권위 있는 대상인 뭐 교수님의 눈에 확 들어서 이것도 권위자와의 뭔가를 맞추려고 해. 뭐 그런 질문들이 유기형들한테 공통적으로 보이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확실한 걸 찾죠. 그 다음에 우유부단의 전형, 따뜻함. 그래서 자기 혼자 결정을 못하는 자기 보조는 그렇고요. 사회적인 유기형은 좀 달라요. 의무, 틀. 그래서 절대 복종, 절대 충성 같은 이 군대적인 사회 체계가 잘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의 그런 그 주체적인 것들이 잘안 되니까 누군가 나를 확 잡아줄 수 있는 그 규범 체계가 있으면 그 안에서는 나는 잘 지낼 수 있어. 그래서 공무원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유형의 사회적 유형, 유기형의 사회적 유형이에요. 그래서 권위 있는 뭐 그것이 사람이 됐든 사상이 됐든 종교가 됐든 이 여러 그 권위 있는 대상에 의존함으로써 그 의존 그큰틀큰 지원 체계 안에 자기가 그 속에 쏙 들어가 있으면은 자기는 그런 지원 체계에 지원을 받고 그 안에서 뭐죠 보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굉장히 순종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이끌어 나가진 못하지만 그 체계나 지원 체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 그 조직이나 단체나 지원 체계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아주 잘 맞춰주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순종형이고요. 두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 규칙을 준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독일의 국가 유형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규칙을, 독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규칙을 잘 준수하는 나라잖아요. 네. 이런 준수하는 독일의 국가 유형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의미이고요. 아주 어떻게 심하게 되면 아주 그냥 모든 것이 룰에 똘똘 맞춰서 자기가 그 안에서 어떻게 움츠리고 뛰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호한 거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규정해야 되지 모호한 거는 두려운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모호한 채로 세상을 살라는 것은 불안한 세상에서 내가 뚝 떨어져서 혼자 살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확실하게 규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확실한 종교, 뭐 신념 이런 것에 의지를 하는데 그게 너무 확실해서 지나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광신도 뭐 내지는 지나친 뭐 철학으로 해서 결국 사람들을 하는 뭐 나치즘 같은 이 잘못된 그릇된 종교 체계나 사상 체계를 낳기도 하는 그런 그 속에서 빠져드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적 유형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규율이나 그런 것들을 준수하다 보니까 때로는 인류형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인류형하고 헷갈리지 않는 것은 인류형은 자기 확신이 확신한 사람이에요. 인류형은 내 확신이 확신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돼라는 것이고 유기형은 자기 확신이 확실하지 않은데 자기를 둘러싼 이 규범이 확실한 것을 요구해. 그러면 이 확실한 규범 안에서 내가 이것을 준수해야만 내가 확실하게 살수 있어. 그 차이예요.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래서 사회적 유기형은 그래서 의무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고요. 1대1 유기형은 역유형이에요. 그래서 남자 뭐 여자로 갈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남자는 이 강함을 어필하면서 내지는 여자는 아름다움을 어필하면서 이 어필하는 이것으로 자신 그 어필하는 강하거나 아름다움으로 자기를 딱 방어하는 거. 왜그 그런 말 있죠? 그 있죠? Attack is the best defense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예요?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예. 그러니까
방어를 이렇게 딱 했는데 이 방어를 내가 먼저 공격을 함으로써 남이 나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왜 전쟁 같은 경우도 뭐 이라크 같은 것도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미국이 먼저 침공을 한 것은 이라크에게 먼저 침공당하지 않으려고 먼저 침공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강하게 자기가 먼저 맞섬으로써 두려운 상황을 대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먼저 확 지르고 확 공격하고 하는 모습들이 팔령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 그렇게 팔령처럼 지배적이고 주도적이고 이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욱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내면에 아,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걸 인지하면은 굉장히 알아차림이 되는 것이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 이 정도 상황 되면은 내가 수세에 몰리고 내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하겠다 싶으니까 먼저 화를 내고 먼저 도발을 하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이 유규영의 1대1에 속해요. 그래서 굉장히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기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했었던 공포 대항형. 대부분의 유규영들이 공포 순응형 같은 토끼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여규영인 유규영은 늑대의 모습처럼 보이는. 그래서 이런 그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공격하고 먼저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불안함은 공격 앞에서 기술과 대비로 진정이 된다. 그다음에 위험한 상황을 향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타인보다 자신을 더 신뢰를 해요. 그래서 유기형처럼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유기형의 이런 그 사람들은 뭐 나는 뭐 내가 곧 종교인데 무슨 뭐 어딜 다녀 뭐 이런 식으로 자칫 그러니까 팔령의 어떤 그 허세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팔령처럼 그렇게 남을 막 주도적으로 남을 막 지배하고 이런 힘들은 약해요. 네, 그래서 팔령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 팔령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유기형으로 나오고 평소에 유기형은 같은데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모습들은 바로 이제 이런 일대일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맞아요. 저도 강아지 키우는데 저희 강아지도 사람만 오면 지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얘가 굉장히 싸납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제 그 계속 키웠으니까 그 강아지를 알잖아요. 우리 강아지를. 가 보니까 얘가 진짜 이게 사나워서 지저대는 게 아니라 낯선 사람이 오면은 자기가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지저대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이 오면은 걔를 무시하세요.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아는 척 하지 말고 무시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걔 금방 잠잠해져요. 그런데 아이나 다를까 진짜로 오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왜 이렇게 특히 남자분들이 오시면은 야 이리 와봐 자자자 야 이러면서 또막 괜히 더 그러세요. 그리고 얘가 막 무서우니까 더 지저대는 거예요. 근데 제발 아는 척좀 하지 마시고 가만히 놔두면은 금방 조용해진다고 하니까 진짜로 모른 척 하니까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아이 사람이 나를 겁주러 온 사람이 아니구나 나한테 어떤 해칠 사람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니까 아주 금방 조용해져요. 바로 그말잘 표현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사자같이 확 이렇게 아우라가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지저댐이 아니라 내가 막 무서워서 더 이상 너 나한테 가까이 오면은 내가 물어버릴 거야. 내가 물어버리는 거는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모습의 유형이죠. 그래서 유기형을 작업하기 위한 성장의 길은 자기 보조는 덜 모호하고 스스로 결정하면서 자신을 더욱 믿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기형은 자기가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확신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너도 잘 해낼 수 있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기. 그다음에 타인에게 보호받고 싶은 욕구를 이완시키기. 그래서 타인에게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사실은 나도 타인을 보호해 줄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의 자신감도 허용을 하고
그래서 자신의 힘을 소유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유기형은요,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수준에서 더 많이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 그 다음에 의무보다 즐거움을 찾기. 너무 의무에 딱 사로잡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무에 사로잡혀서 아주 규칙에 준수되고 그 규칙적인 탁탁탁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더 자신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기. 그래서 자기 삶을 즐겁게 찾기. 그 다음에 확실한 권위를 향하는 욕구. 그러니까 권위 있는 대상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자신의 욕구. 그래서 그 안에서 자신의 안전을 보호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을 알아차리고, 그런 틀이 없어도, 그런 규칙들이 없어도, 내가 내 안에서 내 자신의 권위가 있구나. 나도 권위 있는 사람임을 찾아낼 수 있기. 1대1은 무장해제하고, 자신의 영약성을 편안히 허용하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내가 오면 짖는 강아지처럼 이렇게 약했구나. 약했구나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 편한데,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 지저대고, 뭐 갑자기 강아지가 됐네요. 죄송해요. 저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격하게 되고, 뭔가를 강하게 어필하면서 남이 다가오지 못하게 허용하지 않게 만드는 자신의 습성을 알아차려서 내 밑에 어떤 숨은 두려움이 있는지 이 두려움을 먼저 해내기.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숨은 본능은요, 이게 유형의 집착 찾기도 힘들었지만 내 안에 있는 숨은 본능을 찾는 거는 더 쉽지 않을 거예요. 본능이라는 거는 진짜 태어날 때부터 나랑 거의 딱 붙어서 살아왔던 거기 때문에 거의 내 삶과 나와 거의 일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의 본능을 찾아내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작업인데, 이런 본능을 찾아내면 갑자기 바뀌어지진 않죠. 그렇죠? 네. 본능은 갑자기 바뀌어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찾아내는 것조차가 어려워요. 그래서 찾아내면 아하,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래서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내가 이래서 자꾸 사람 찾아 떠나는구나. 내가 자꾸 이래서 자꾸 1대1 한 개인만을 고집하면서 그렇구나. 아니면 내가 이래서 자꾸 뭐 어떻게 이게 그나 자신의 어떤 아니만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런 경향성들이 나타났구나를 계속 허용하기요. 그런 허용하기가 그게 이제 수용이잖아요. 맨 처음에 기초회 때 말씀을 드렸었던 자신을 수용하기입니다. 이 수용하기는 평생을 걸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려요. 수용하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작업이고, 이 수용하기가 정말 지속돼야만 그 이후에 서서히 자신을 관찰이 먼저죠. 관찰.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신의 패턴을 관찰을 하기, 관찰을 해서 그런 자신을 수용을 하기. 그래서 수용이 되는 폭이 크면 클수록 변화도 그만큼 일어나는 것이고요. 수용이 안 되면, 내가 이렇구나라는 것이 수용이 안 되면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네? 그거는 이제 관찰이죠. 근데 관찰한 다음에 내가 이렇구나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렇구나라고 나를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단계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토끼의 띠처럼 변화가 되면은 좋겠지만, 수십 년 동안 이런 틀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토끼의 띠처럼 이렇게 바뀌겠어요? 정말 달팽이 걸음처럼, 거북이보다도 더 느린 달팽이 걸음처럼 변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달팽이 걸음 같은 그 변화가 조금씩 조금씩 지속되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남들은 그런 저희의 변화를 정말 큰 변화로 알아차려요. 알아차리고 본인도 이제 그렇게 알아차리실 때가 오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 강조 드리는 겁니다. 실명까지 하고요.
갈게요. 자, 7유형은 제2형이라서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면 7유형의 전략은 상상과 자극을 주는 아이디어예요. 자극을 주는 아이디어. 그다음에 미래의 가능성들에 초점을 맞추기, 부정을 긍정으로 재구성. 그러니까 힘든 과정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며칠 조금 이제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참 저도 부정을 못하는 게제 패턴이 그런 거예요. 막 며칠 동안 막 힘들었어요. 근데 그 며칠 동안 힘든 거를 푹그 속에서 내가 이만큼 힘들어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자꾸 저도 모르게 아, 요거 끝나면 어디 가야지. 이거 끝나면 뭐 재밌는 사건을 만들어야지. 뭐 모임을 만들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제가 상상을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그 현실을 재구성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긍정.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어야만 내가 지금 이 힘든 과정을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걸잘 몰랐어요. 그냥 남들도 다 그러는 줄 알았는데 남들은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힘들면 힘들어 거기 있는데 저는 그 힘든 것을 그 시점에서 힘들지 않은 다른 어떤 그 과정을 상상하고 과정을 만들어내야만 이걸 버텨냈더라고요. 참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내가 살아온 거를 이제야 이제 저도 이렇게 깨닫고 있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죽을 때 되면 바뀔래나요? 조금씩 이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게 재미와 즐거움. 아, 이거 힘든 거 끝나면 어디 놀러 가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누구 만나야지, 뭐뭘 봐야지. 이런 끊임없이 재미와 즐거움을 계획하고 즐거운 경험을 상상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게 이게 7유형에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힘들 수 있는 것을 미래를, 즐거운 미래를 상상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을. 낙천적이고, 열정적이고, 이렇게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데, 이 재미가 그냥 이렇게 현실을 푹그 속에 들어오는 재미가 아니라, 자꾸 미래를 막 생각하는 재미니까, 그래서 원숭이처럼 자꾸 이렇게 현실을, 이렇게 나무, 땅에 딛지 않고, 나무에서 나무로 오가는 그런 원숭이 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좌우명은, 기분 좋을 수 있는데 왜 나쁜 기분으로 있지? 이 말은 제가 그 친한 사유형 선생님하고 얘기했던 거 그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례 나눔을 할때 사유형 선생님은 정말 이게 삶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 삶을 살아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 삶을 살아냈다. 근데 저는 왜 삶을 살아내지? 매일매일이 기쁘고 매일매일이 즐거움의 연속인데 왜그 힘들고 깊은 삶을 살아냈다라고 표현하지? 바로 그 단어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그냥 어떻게 보면 참 가벼운 거죠. 예? 그래서 가볍게 가볍게 현실을 막 살아내는 이런 7유형의 맹점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고통의 가치, 이좀 삶의 깊은 어두움, 나에게 힘듦, 이런 감정들을 깊이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아까 이제 우유형 설명해서 제 감정을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감정의 깊이기도 하지만 특히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고통의 감정이었었죠. 아이가 수술실에 들어가 있고, 막 이제 이렇게 큰 고통의 감정에서 이 감정을 막닥뜨려 보지 못했었던 저 자신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낯선 타인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그 깊이 받아들이고 깊이 좀 고민했었던 과정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막 낯설고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과하는 게 7유형의 맹점이죠. 그래서 맨날 7유형의 격정은 맨날 맨날 이렇게 파티만 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탐닉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들이 7유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7유형, 5유형은 아까 탐욕이었죠, 탐욕. 탐욕이 특히 지식에 대한 탐욕이었다고 한다면, 7유형의 격정은 탐닉이에요, 탐닉. 예, 탐닉은 좀더 재미있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죠. 그래서 7유형도 역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 보전 7유형은 당파의 수호자라는 말을 쓰는데,
자기 당파, 그러니까 그 자신의 안전, 그러니까 5, 6, 7다 불안한 세상을 살기 위한 전략을 5유형은 정보 수집, 6유형은 확실한 권위를 찾기, 7유형은 뭐예요? 아예 그 고통을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 자기 보조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이 패밀리를 만드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7유형의 사람들이 참 네트워크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많거든요. 예. 그래서 자신의 안전, 자기도 모르게 네트워크나 동맹을 이루는데 이 네트워킹이 자신에게 이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는 능해요. 저번에 발달 수준할 때도 잠깐 나왔었나? 안 나왔었나? 이 자기보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놨던 이런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보면은 다 자기에게 필요한 이 구성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이따 사회적 본능 하지만 사회적 본능과 두 번째로 자기보존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뭐 영미랑 뭐 영화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영미가 안 된다 그래서 영자랑 보러 가기로 했고 뭐 영숙이 이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이 친구랑도 친하고 저 친구랑도 친하고 저 친구랑 친한데 이 친구는 나만 바라보고 있다가 영화를 못 보러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저 친구랑 보러 간다고 하니까 이제 실망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예. 네. 그렇게 이제 요 라인 다르고 요 라인 다르고 요 라인 다르는 뭐 이제 요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은 맞아. 어디 부산에 가면은 내가 이번에 부산에 놀러 가게 됐는데 부산에 가면은 뭐 누가 있었지? 막 연락을 해서 뭐 부산 뭐 그런다. 그러니까 비단 이제 놀러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강의를 하러 가는데 만약에 어느 학교에 강의를 하러 간다. 근데 강의를 하러 가면은 또그 학교에 또 친구가 또뭐 누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친구가 막 근무하고 있다든지 뭐 제자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선생님은 가는데 근데 시흥에는 없네. 그러고 보니까 네. 어떻게 가는 데마다 아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있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양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막 이렇게 농담반 진담반처럼 제가 잘 놀러 다닌다 그랬죠? 제가 잘 놀러 다닌 게 놀러 다니는 것만 위해서 놀러 다닌 게 아니라 다 오늘날에 그걸 위해서 뭐 형성해뒀던 거다라고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필요할 때 자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형성이 돼요. 되고, 근데 이 자기 보조는 7형 중에서도 그중 제일 실용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더 실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쾌활하고 붙임성이 있어요. 붙임성이 있고 더 심하게 말하면은 그 저기 그007뭐 제임스 본드 본드걸 뭐 이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플레이보이 기질, 뭐 플레이걸 기질이 있어서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쫙 재밌게 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뭐, 예, 오락부동산 같은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보존 7유형은 이제 요렇게 좀 이제 자신의 네트워크를 많이 형성하는 사람들, 결국은 자신의 안전을 그렇게 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사회적 7유형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7유형을 찾았을 때 제가 보기엔 분명히 내면의 요동치게 이제 뭐그 7유형이 영락없어요. 영락없는데 사람들마다 저를 보면은 7유형 안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5유형인가? 뭐 이래 보이기도 해요. 근데 저만이 알고 있는 저는 제가 막 그렇게 뭐저 필요한 정보는 잘 탐색하지만 제가 혼자 완전 은둔자처럼 있어서 그렇게 저 혼자만의 공간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는데 남들은 그렇게 보더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면서 아 내가 그러니까 그 역유형이었구나라는 이제 희생이란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7유형의 그 격정이 탐닉이잖아요. 근데 이 탐닉이 타인이 있으면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희생은 이 유형의 그러니까 두 번째 유형, 이 유형의 희생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이 유형의 희생이 정말 고전적인 어머니상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어머니상의 그런 희생이라고 한다면, 7유형은 타인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신의 탐닉을 희생하는 거예요. 탐닉. 그러니까 내가 좀더한 10시간 정도 놀수 있는데, 당신들과 어떤 그 교류가 있고 뭔가 필요성이 충족되는 일들이, 가치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한 5시간만 놀게라고 5시간의 탐닉을 희생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7유형보단 좀덜 놀아 보이는 거죠. 덜 오락부장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민마음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인드죠. 마인드고, 그래서 적게 가지고 타인에게 더 주려는 배려심이 있고요. 가족을 위한 이 희생,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뭐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좀 뭐라 해야 되나, 약간의 광대기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가족 안에, 가족에게, 가족 중에서 제일 편안함을 주는 존재, 그러니까 부모나 형제들 중에서도 그 의지자 내지는 그 가족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사람 있잖아요. 분위기 그좀 이렇게 어우러지게, 그 가족을 어우러지게 형성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요. 예. 그래서 좀더 나은 세상을 향한 이상주의가 있고, 그래서 E나 9유형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처음에 저도 혹시 내가 E? 그랬는데, E처럼 제가 그렇게 막 남을 위해서 이러진 않는 거예요. 자, 7유형에, 그래서 이제 성장을 보면요, 네트워킹을 형성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찾거나 기회지가, 이게 잘못되면 아까 막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되는 거로 그 사람들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의도한 게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나다 보니까 이 지점에도 이 사람이 있고 저 지점에도 저 사람이 있어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필요할 때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경향성들이 있는데, 자신이 그럴 때마다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되는, 자신의 삶을 성향을 관찰을 하기. 그다음에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어떻게 초점을 집중시키는지 알아차리기. 낙천주의를 완화시키기. 너무 지나치게 낙천적으로 가는 것, 그다음에 불안이 부채질하는 자신만의 행동을 관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적 유형, 아까 길게 설명했었던 사회적 유형은 타인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동기, 내가 나는 좋은 사람이야라는 것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자신의 탐닉을 희생하는 그런 동기를 명확하게 하기, 그룹을 위해서 희생하는 성향과 동기를 탐구하기, 그다음에 이기심과 이기심의 금기, 인정에 대한 욕구, 열정과 이상주의를 통해 조종하려는 성향, 이런 자신의 성향을 잘 관찰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대1은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방도로 상상 속에 사는 자신을 알아차리기.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늘 꿈꾸는 그런 삶이에요. 그다음에 현실을 꾸미고 열정을 과장하려는 성향을 관찰하기. 긍정적인 시각이 건설적인지, 아니면 현재 상황으로부터 내가 도망가기 위해서 자꾸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인지를 관찰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성장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유형, 7유형까지 다 살펴봤고요. 조금 쉬시고 4시 5분에 이제 나눔을 하겠습니다.